이 정경심 교수는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그 청문회 조국 장관 청문회 당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만료가 되는 날이어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이제 지금 피고인 신분이 되어 있고요. 근데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법무부가 국회에 자료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정경심 교수가 지금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 공소장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자, 김민지 기자, 그 공소장에 따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정경심 교수가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뭐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이 판단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야, 이거 중요한 부분이네요. 딸이 봅시다. 대학원 진학을 도우려고 예. 동양대 표창장에 문안을 만들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그러니까 위조로 판단한 것이죠. 예. 그런 이제 내용으로 검찰이 판단을 했다. 이것을 법무부가 오늘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간 조국 장관은요. 이런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항상 부인을 해왔거든요.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것 사실입니다.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제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자, 검찰의 판단은 아까 김민지 기자가 설명했지만 이거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그래픽을 띄웠습니다. 자, 이제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딸, 대학원 진학이라고 하면 아마 저 부산대 의전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부산대 의전원 진학을 도우려고 동양대 표창장에 문안을 만들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위조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다음 그래픽 보시죠. 그런데 한번 우리 과거의 기억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죠. 자, 공소장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임의로 제작했다, 조작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딸은요, 동양대에서 실제로 표창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표창장을 받은 그 과정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검찰의 판단은 다르죠? 또 하나, 공소장에 따르면 그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거예요. 총장 허락도 없이 그냥 그 직인 가져다가 찍었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지난 7일에 아, 총장 직인 파일이 내 컴퓨터에 뭐 저장이 돼 있는데 난 정확한 경로를 잘 모르겠어요. 박 의원님, 이거 어떻습니까? 너무 180도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의 판단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청문회 마지막 날, 예. 공소시효 만료에 임박해서 1시간 전에 검찰이 기소를 그랬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그 국회에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공소장이 한 장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의전원 입학을 위해서 임의로 그 문구를 만들었고 표창장에 임의로 총장 직인에 날인을 했다.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 이 내용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 사건이 갖는 비중이나 상징성에 비해서 공소장이 굉장히 단출한데 검찰이 아마도 시간에 쫓겨서 예.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를 하려다 보니까 충분한 어떤 보강수사, 이게 이제 당사자 수사도 거치지 않았잖아요. 당사자를 소환해서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대면 조사도 없이 예. 급하게 공소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제출된 공소장만으로는 내용이 굉장히 단촐하고 어떤 부실하기까지 한 그런 정도의 공소장이어서 이게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네. 아마 법정에 가서 상당 부분 이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진위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지 않을까 싶고 예. 검찰이 이렇게까지 기소에 이르게 된 데는 상당 부분 최성의 동양대 총장의 증언과 또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일부 증거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는데 네. 제가 의문점을 갖는 거는 이게 이제 공소시효 만료라는 그 시기의 시점의 특수성은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사문서 위조는 사문서 행사의 목적성이 입증이 돼야 위조죄가 성립이 됩니다. 예. 즉 행사의 목적성이 입증이 안 되면 위조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사문서 행사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하하. 근데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기소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는 상당 부분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예. 조국 장관 낙마를 고려하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사문서 행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딸을 비공개 소환해가지고 한 차례 수사를 했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예. 이 사문서 행사를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사문서 위조죄도 성립될 수 있느냐, 성립될 수 없느냐 예. 이 갈림길에 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김 교수님. 많은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조국 장관에 대한 이런 부분에 좀 공분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이게 생각해 보자고요. 네. 정경심 교수는 어디 교수입니까? 동양대 교수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몸담고 있는 그 학교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본인의 딸에게 주려고 임의로 제작하고 총장 직인도 임의로 날인을 하고 근데 그거를 또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때 그 서류를 또 제출합니다. 그렇죠. 아, 우리 딸 이렇게 총장 초창장 받았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에 당당히 합격을 합니다. 글쎄,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즌 1, 시즌 2 네. 이야기했는데 시즌 2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경심 씨가 이야기했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거잖아요. 예. 그건 박 의원 말대로 기소 공소시효가 딱 만료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서둘러서 아마 기소장을 쓰느라고 조금 더 보강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범법의 영역입니다. 사무소 위조라고 하는 불법 행위를 했느냐 예. 안 했느냐 범법의 여부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즌 1에서 그렇게 논란이 됐던 것은 위조했느냐 안 했느냐는 범법의 영역은 재판에 가서 결론이 나올 것이고 이미 그 전에 해필이면 어머니가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학교에. 해필이 여름방학 때 가서 네. 그 정도 해가지고 총장 직인이 찍힌 그 표창장을 만든, 그게 위조됐든지 예. 아니면 진짜였든지 간에 그걸 부산대 의전원에 반드시 첨부해서 낸 이유가 무엇이냐. 예. 그것이 그동안 시즌1에서 계속 조국 장관 후보자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혜와 반칙 속에서 충분히 기득권 안에 있었던 사람 아니겠느냐. 예. 그리고 그런 특혜와 반칙으로 계속 대학원을 진학했던 게 아닌가라는 일반 국민들의 그 상대적 박탈감을 촉발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다면 이게 위조가 아니라고 하는 범법이 영향인 게 아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대 의전원의 수상, 부산대 의전원의 수상 내역을 적는 항목에는 예. 총장, 시장 및 도지사, 장관급 이상의 수상만 적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재교육 프로그램 가가지고 조금 봉사활동을 가가지고 총장 직위를 찍어서 표창장을 받는 것이 어떻게 장관급 이상의 수상 내역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무지하게 굉장히 특혜와 반칙 속에서 이것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정황이 보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국민들은 일단 분노한 것이고 시즌2에 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검찰의 기소장에 나왔습니다만 예. 판결에 따라서 위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조금 이제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지금 저희가 짚어드린 이 동양대 표창장은 이제 조국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할 때 이제 그걸 내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고요. 이번에는 조국 장관의 딸이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의 또 하나의 새롭게 불거진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좀 구분해서 봐주시고요. 자, 김민지 기자, 먼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조국 장관의 딸은 뭐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어떤 단국대 의대의 논문에 일저자로 등재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이를 두고 그동안 조 장관이 했던 말과 좀 지금의 상황이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입니다. 고려대 관계자가 한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조국 장관 딸의 입학서류 평가 자료 목록에서 이 단국대 해당 문제의 그 논문 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해당 논문을 고려대 입학에 활용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논문은 제 저자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병리학회가 논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됐을. 그런데 조국 장관은요.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문을 입학할 때 제출을 안 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거짓말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당시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입학한 고대 그 글로벌 전형이라는 것은 의학이 중심이 된 단국대 논문명, 단국대에서 인턴을 했다가 적혀 있습니다만 그 논문명이 적혀 있질 않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그게 뽑혔습니다. 지금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저자 논문이 여기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조국 장관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했던 부분은 단국대 그 의대 이제 그 딸이 제1저자의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아니 내 딸이요 그 논문을 부정적으로 뭐 활용한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딸이 그 저기 고대 입학할 때요 그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려대 관계자는 아니에요. 조국 후보자 딸이요 그 고려대 입학할 때요 그거 논문 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저 얘기는. 그런데 다음 그래픽 한번 좀 주세요. 자,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제1저자 논문 제출했다. 지금 이 얘기인데 고려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고등학생이 이런 논문을 내는 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대 입학할 때, 그러니까 합격할 때 점수를 많이 받는 이유가 됐을 겁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국 장관의 딸이 유학반에 있었죠. 한영 외고에. 외고. 그래서 이과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명공학부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글로벌 전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는데 고려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소환이 돼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네.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고려대 입시 전형을 보면 외국어 영어가 40%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소위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학종이라 그럽니까? 그 종합평가가 60%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국대 교수가 표현하기를 그 난리를 쳤느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난리를 치면서 그 논문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는 예. 그런 논문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했지만 실제로 제출한 거에 이 논문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법적인 그런 어떤 그 결론에 따라서 지금 이 조국 장관의 따님의 이 대학 입시 자격 그리고 예. 대학원 입시 자격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지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예. 딸이 어제 이제 소환이 돼서 증언을 했고 그다음에 고려대 교수까지 갖고 이미 검찰은 고려대에 그걸 제출했다라는 걸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 자료를. 예.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이 대목은 좀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제 조국 장관의 딸이 그 동양대 표창장을 그 정경심 교수가 위조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때 활용됐다는 것이고요. 지금 짚어드린 이 단국대 논문, 제1저자 이름 올린 거 있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논문은 조국 장관의 딸이 고려대학교 입학할 때 활용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은 조국 장관의 딸이 이 고대라든지 부산대 의전원을 부정하게 입학했다라고 한다면 입학 취소 얘기가 당연히 나올 법한데요. 어떻습니까? 좀 너무 앞서가는 걸까요? 이게 그동안에 알려지기로는 예.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그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논문을 작성했고 거기에 이 저자로 이름이 올랐다라는 예. 내용만 적시돼 있을 뿐 제1저자라는 말도 안 썼고 그 논문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입학 사정 자료는 보전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됐다. 예. 이게 그동안까지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저 새로운 증언이 나왔고 저 증언이 만약 사실이라면 예. 그 논문이 첨부 자료로 제출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논문 자체는 이미 이제 대한병리학회에서 직권으로 취소해버렸고 예. 저자 자격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당연히 고려대 입학의 정당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예. 그게 과연 이제 불법이냐. 그로 인해서 당사자나 부모가 처벌받을 일이냐는 이제 별개의 법적인 논란이지만 예, 예. 그 입학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아마도 고려대도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 예. 새로운 어떤 논란거리로 부각이 되지 않을 수 없고요. 저게 이제 그동안에 좀 그 해명이 불분명했던 점입니다. 조 장관의 저희가 이제 법무부 인사청문 준비단을 만났을 때도 그 점을 물었어요. 당시 입학 요강을 보면 교과 이외에, 교과 성적 이외에, 저기들은 경력 증명은 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입학 요강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제출됐을 개연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거듭해서 물었는데, 예. 그에 대해서 인사청문준비단의 답변은 이미 그것은 보존 연한이 지나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답변만 계속 반복했어요. 예. 근데 그 비어있던 그 점이 지금 저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 저 증언이 사실이라면 인사청문회에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그 조국 장관의 답변도 위증 논란이 될 예. 수밖에 없고 또 고려대 입학의 정당성도 좀 새롭게 좀 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고대 관계자의 저 증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증언이라고 하는데요. 저 고려대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말할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글쎄요.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야당에서는 오늘 조국 장관을 향해서 범죄자 조국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인 것이 오늘도 확인되고 어제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와 거짓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범죄자 장관이 앉아있어서 되겠습니까? 기자 간담회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뻔뻔하게 거짓말했던 내용들이 지금 검찰 수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 피의자 장관은 대국민께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저희가 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번 이제 이 조국 장관 지금 딸 얘기가 벌써 저희 좀 시작한 지 한 30분 됐나요? 여러 번 등장을 했는데, 자, 김민지 기자,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조 장관의 딸이 검찰에서 전격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검찰이 조국 장관의 딸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직계 가족으로서 이제 조사를 처음 받는 셈인데요. 제 1저자, 방금 말씀드렸던 단국대 논문의 어떤 작성 과정이라든지, 아하. 키스트 인턴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 증명서 발급 관련, 또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어떻게 만들어 는지를 좀 물어봤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얼마나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집중 물어봤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저 김 교수님 딸 소환이 갖는 또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엄마인 정경심을 소환하기 뭐 직전 단계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까 예. 제가 그 오촌 조카 구속된 게 이제 시즌 2에 이제 드디어 이제 형사법적으로 범법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건데 지금 딸을 소환했다는 것 자체도 물론 이제 딸은 입시 과정에서 부모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스펙을 쌓다 보니까 피동적인 주체로서 이제 따라갔던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주요 혐의에 대해서 실제 관련자이기 때문에 금방 우리 김민지 기자가 말한 것처럼 몇 가지의 입시와 관련된 스펙 쌓기와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혐의들과 실제 당사자이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한국대 제1저자 키스트 인턴 증명서 발급, 그다음 동양대 표창장에 다 딸과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예. 저 부분을 물어봤다는 것은 그 다음 주요 행위자로서는 이제 어머니가 정경심 교수. 예. 정경심 교수랑 관련된 거 아닙니까? 단국대 논문, 키스트, 동양대 표창에 다. 그러니까 정경심 씨를 실제로 이제 불러서 저와 관련된 구체적인 범죄형이나 범법 혐의를 확인하기 전 절차로서 아하. 딸을 불러다가 저는 소환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아까 그 야당 대표들 두 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는 범법자, 범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자 장관. 오신환 대표는 피의자 장관이라고 하죠. 피의자 장관.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범죄자 장관, 피의자 아하. 장관이라고 공공연하게 야당 대표들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과연 한국 국법 질서의 공정한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과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근본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피의자이고 범죄자이고 오천 조커가 구속이 되고 부인이 기소가 되고 부인이 소환을 임박해서 예. 구속 여부를 알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러면서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고 법무질서를 개혁하고 법치를 자기가 관장하겠습니까? 예. 저는 조국 장관께서 정말 조금만 더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 장관 또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최선의 자질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저렇게 계속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것이 일반 국내 상식에서는 정말 도저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조국 장관과 관련된 뉴스를 연일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혹들은 검찰에서 지금 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로 우리가 사실이다라고 뭐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검찰 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대목은 또 이게 있습니다. 조국 장관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교체됐다라는 뉴스 전해드린 바 있죠. 근데 그 교체를 누가 했느냐? 조국 장관의 그 집에 집사 역할을 하는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한 거다. 뭐 이런 의혹 전해드렸죠. 그런데 김민지 기자. 네. 이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또 검찰에서 의미심장한 또 증언을 했다면서요? 사실 그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집에 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바로 이 직원의 도움으로 교체를 했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을 당시에 퇴근하던 조국 장관과 마주쳤다라는 얘기는 이미 앞서 전해드렸는데 잠깐 마주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퇴근 후에 함께 수십 분 정도 조우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국 장관이 하드 교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건데요. 그만큼 조국 장관과의 연관성이 좀 더 드러나는 진술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저 당시에 이제 저 증권사 직원하고 조국 장관이 집에서 부딪히자 조국 장관이 저 증권사 직원에게 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요소 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갑자기 좀 궁금해져요. 자, 집안에서 조국 장관이 그 집사 역할을 하는 증권사 직원, 그 직원은 그 당시에 조국 장관의 집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습니다. 수십 분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 장관하고 이 직원하고. 정 의원님,
이 두 분이서 당시에 수십 분간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들어오면서 마주친 게 아니라 뭐 한 3, 40분 예. 같이 있었다. 그 CCTV로 확인해 본 예. 거가 지금 시간이 그렇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이 한투 직원의 경우는 심지어는 뭐 집사처럼 생활용품까지도 이제 사다 주는 그런 그 관계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조국 장관이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또 오늘 나온 그 메시지를 보면은 바로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서 임명된 그날 예. 소위 이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봐서는 몇 가지 이제 추정이 가능한데 이 한투 직원이 한 5년 6년 정도 이제 그 거래를 한 직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 조국 그 부부와 가까운 관계였고 특히 조국 장관과는 한 세네 번 만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배신감을 토로한 걸로 봐서는 지금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상당히 그 이성적 판단을 지금 못 하고 있는 흥분 상태였었던 거 아닌가 그 당시에. 근데 바로 그때가 장관이 임명된 날, 장관으로 임명된 날인 걸 봐서는 예. 장관으로 임명되면은 상당히 모든 부분을 그들의 생각대로 그 움직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또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아무튼 이러한 몇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지금 조국 장관도 그렇고 그 부인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한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한 거 아닌가. 본인들도 예. 상당히 그 절박한 상황이다라는 것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김 교수님 이런 거죠. 아까 저 수십 분간 같이 만났다는 저 부분은 핵심은 이거 아니겠어요? 저 당시에 증권사 직원이 지금 컴퓨터 하드를 교체했다는 것은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그렇죠. 그 증거 인멸을 했던 증권사 직원과 조 장관이 한 집에서 수십 분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핵심은 이런 것이죠. 증거 인멸을 하는 그 과정이나 그런 내용들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알고 있었을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조국 장관이 그 숱한 의혹과 비판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틴 가장 중요한 논리는 뭐냐면 나는 몰랐다는 거거든요. 예. 이건 우리 부인이 한 거고 우리 오촌 조카가 한 거고 딸이 한 거지 난 잘 몰랐다. 라는 걸로 이제 마지막 버티기를 하는 건데 만약 저 정황상 증거가 나오는 것처럼 부인 정경심 씨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문서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주도적 범행을 했다고 가정할 때 그 예. 정경심 씨 부인과 관련돼서 그 증거 인멸과 관련된 상황을 조국 당시 후보자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몰랐다는 그동안의 이야기는 거짓말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 하드디스크 교체를 요구한 게 뭡니까? 자기가 집사처럼 부리는 그 증권사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그동안에 30여 곳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졌는데 오로지 후보자 집만 압수수색을 안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범죄 혐의를 갖고 있고 자기가 굉장히 그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감이 있는 입장에서 예. 이걸 숨겨야 되는 그 피의자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이 다 들어왔는데 우리 집은 살아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언제까지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들을 빼서 옮기고 교체한다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그것을 증권사 직원이 부탁을 했고 증권사 직원에게 정경심 교수 카드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카드로 하드디스크 새로 갖고 와가지고 교체해줬다는 거고 예. 그 와중에 한 3, 40분 정도 조국 후보자가 들어와서 수고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 가서 무슨 작업하는지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부인 저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예. 같은 집에 사는 부부인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는 그 거짓말이 지금 조금씩 아니 거짓말이 거짓말인 것처럼 지금 드러나는 그런 정황상 지금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가요. 최근에 이 배신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쓰고 있는 듯합니다. 한번 그래픽 보시죠. 지금 저희가 그 집사 역할을 했다는 한국투자증권의 그 직원한테 정경심 교수가 이 비밀 메신저죠.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 증권사 직원에게 이렇게 보냈답니다. 수차례 이런 취지의 글을 계속 남겼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이래? 어떻게 얘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뭐 한두 번 본 사이야? 이런 취지의 배신감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신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때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있을 그 당시에 정경심 교수가 남편인 조국 장관 후보자 당시죠. 그리고 이 김모 씨한테 아, 윤석열 검찰이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자꾸 이렇게 저 정경심 교수가 얘기하는데 뭔가 좀 기대하는 게 많았었던 모양이죠. 글쎄요. 근데 뭐 어떤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다지 이렇게 신중치 않은, 신중치 못한 그런 언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신중치 못한 언행이다. 특히나 저 한국투자신탁증권 그 직원에게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검찰이 수사 중에 있고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조국 후보자와 그 일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 직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저런 메신저를 굳이. 보낸다는 건 도무지 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허. 저거는 특히나 이제 장관이 임명된 직후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압력성 행위로 예. 보일 수 있고 포괄적으로는 이제 증거인멸을 하려는 예. 그런 행위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 내용이 뭐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면은 그 정경심 교수는 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예.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예. 뭐 배신감 얘기했다는 것은 아마 이제 지난달 28일이기 때문에 예. 검찰이 수사 착수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한참 터져 나오는 그런 시기여서 네. 감정적인 토로를 한 거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검찰 수사에 들어가서 여과 없이 언론 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말을 아끼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수사를 받고 또 재판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이제 신중히 대비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좋지. 예. 자꾸 저런 언행이 밖으로 나옴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네, 불필요한 오해를 예.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